자, 여러분 다 됐습니다. 여기에 다 됐습니다. 이거랑 또띠아. 와우, 또띠아에. 와. 네임. 저거 반은 내가 구웠어. 어디? 김선생. 아, 미키 왔다. 미키 왔다. 왔어. 미키 왔어. 왔어. 나 깨라. 어, 두 시간 걸렸어요. 야, 이게 이게 자, 국물. 약간 똥냉국 냄새 날 것 같아. 연기가 갑자기 쉬워라. 잘 잘 있어. 이게 고수를 넣어서 고수 향이 강하지. 강해요. 어때? 전체적인 입맛이 한국적인 입맛이다 이게. 아 진짜요? 얼큰해? 얼큰하면. 고수 향만 빼면은 한국적인 입맛이 이게. 국물이 어때? 개운해? 네. 매운탕 느낌. 진짜? 진짜? 네. 와. 국물이 시원하네. 오, 그. 이 국물에다 또띠아를 찍어 먹어. 아, 그렇게 좀 찢어서? 아, 국물에 또띠아를 찍어서 먹는 거는. 아. 어우, 난 이런 중도. 어? 정말 형 맛있나 봐. 맛있어. 맛있어. 국물 형 얼큰해. 진짜? 국물이 시원해. 형 국물 좀 좀만 더. 국물이 시원해. 국물이 기름기가 없어. 깨끗해. 몇 번 우려낸 거 줘요. 국물이 국물만 마셔볼래? 고기도 줘. 고기도 줄까? 아, 연영이 뭐 이제 국물 좀 받았네 이제. 완전 잘 먹어 이거. 야, 잘 먹는다. 이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아? 이렇게 하니까 닭볶음탕이 하나 더 많은 것 같아. 나 뭐 여기 앉으래. 아, 땡큐. 아, 또 다빈이 또 아, 여기 앉으라니까 또 앉아야지. 아, 닭고기인데? 감사합니다. 고기맛 좀 시청자분들께. 닭고기에 닭고기. 닭고기에 닭고기. 그렇지? 응. 나는 아까 간만 닭고기에 닭고기. 좀 쫄깃쫄깃한 닭고기? 우리 백숙 먹을 때 정말 쫄깃쫄깃한 정말 닭고기. 닭고기에 완전히 딱 닭맛이에요. 향도 닭, 닭이에요. 그냥 닭이에요. 이거 끓여서 딱 주면은 진짜 뭐라고 말 안 하면 닭고기인 줄 알아요. 진짜? 맛있다. 아주 맛있네. 이게 비계가 많은 부분이 아니라 약간 닭가슴살 조금 수분기가 더 많아요. 아, 내가 뭔지 알았다. 감자탕. 어. 빼장국, 빼장국. 매운탕만 아니에요. 매운탕만 아니에요. 국물은 매운탕인데 고기는 어, 거의 감자탕. 감자탕 아니야, 감자탕. 어, 매워. 맛있다. 감자탕인데. 응. 이거 갓 잡은 돼지. 어, 맞아, 맞아. 만든. 돼지고기 같아, 돼지고기. 어. 너무 맛있다. 우와. 너무 맛있다. 우와. 아, 이래서 원주민들이 정말 숨을 걸고 잡는 진짜 이래서 이거 안 놓쳐. 발견하면 어떻게든 잡아. 땅을 파고가. 너무 맛있어요. 아우, 난 여기, 그, 저기 뭐야, 체중 유지하기도 힘들겠는데? 갈비랑 닭고기 맛이랑 똑같아. 신기해요. 생긴 건 되게 맛있거든요. 진짜 신기해. 그 옆 껍질에 붙은 이 살은 연골 먹는 것 같아. 연골. 도가니 도가니. 응, 도가니. 야, 이거 살찐 소리가 들리는구나. 맛있다. 이게 뭐야? 맛있다. 카카오, 커피, 커피, 커피. 아니, 초콜릿, 초콜릿. 초콜릿 드링크. 이게 뭐야, 여기 어떻게 된 거야? 전문점이네. 초코샵. 후식까지 있고. 우와. 잠깐만. 맞네, 왔어. 왔어. 왜 이러니, 정말, 왜 이러니. 뭐라 그랬지? 초콜릿인데 어, 보이차 같은 느낌. 어. 오, 맛있다. 이건 초코 많이 먹어도 안 물릴 것 같은 단. 맛있어. 맛있지? 현영씨. 정말 맛있어서 울어. 와, 정말 눈물 나는 맛이지. 정말 눈물 나는 맛이야. 어? 야, 이건 진짜 보리차. 이건 진짜 보리차.
저기 내일 갈 때 카카오 좀 챙겨가죠. 어, 카카오도 챙겨가고. 와, 이거 대박이다. 이거. 카사바도 챙겨가고. 아~ 이 국물 맛 좀 따로 챙겨가면 안 될까? 야.